네, 안녕하세요, 랩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랩빗으로 언어를 쉽게 바꾸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게 학생용 버전으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3일 동안 프리 라이센스 제공하는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혹시 랩빗이 없으시다면 제가 저번 포스팅이나 영상에 랩빗 받는 방법 포스팅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랩빗에 대해서 배워나가기 전에 이때 보면은 랩빗에는 뭐 장점이 많죠. 보통 오토캐드나 보통 오토캐드 많이 쓰시는데 오토캐드도 좋은 소프트웨어이긴 한데 랩빗은 좀 오토캐드에서 더 발전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죠. 그 많은 장점들 중에 저희가 이제 오늘은 왜 랩빗을 써야 하느냐, 그리고 요즘 많이 건축 사무실에서도 많이 랩빗을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랩빗을 잘 모르시거나 오토캐드만 쓰신다면은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이제 랩빗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시면은 지금 랩빗을 열었고 여러분과 똑같은 걸 거예요. 만약에 스튜던트 버전이면 저도 이제 학생용 버전을 쓰고 있고, 지금 제가 연 파일은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샘플 프로젝트죠. 그냥 오토데스크에서 벌써 모델링을 다 해놓고 어느 정도 모든 이렇게 보시면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플로어 플랜도 다 설정돼 있고, 뭐 뷰도 다 엘리베이션, 뭐 섹션 뭐 이렇게 스케줄까지 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면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랩빗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랩빗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거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토캐드랑 다르게 하나의 드로잉으로 하나의 도면으로 모든 게다 변경도 가능하고 모디파이도 가능하고 뭐 무슨 어떤 거에 뭐 창이나 뭐문뭐뭐 벽의 높이, 낮이 뭐 이런 거 모든 거를 한 드로잉에서 바꾸면은 이제 모든 뭐 단면도나 평면도 그런데 모든 다 적용 이어 그리고 스케줄까지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스케줄은 제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케줄 같은 경우 이게 표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이런 거는 도어 스케줄입니다. 지금 룸 스케줄. 여기 쫙 나와 있으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문들, 도어 이렇게 도어 태그가 있고 어떤 도어를 썼고 그리고 넓이와 높이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문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문만 아니라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리처 스케줄, 이렇게 뭐 퍼니처 스케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케줄은 또 나중에 원하시면 윈도우 스케줄도 설정하실 수 있고 랩빗으로. 그러니까 장점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저희가 한번 평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평면으로 가시면은 지금 저기 보시면은 그리고 랩빗으로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펜하는 거 이렇게, 이거는 마우스 위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움직여주시고, 확대나 축소는 마우스 위로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보시면은 이쪽에 door 130, door tag 130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 door tag을 누른다고 치면은 이 지금 제가 평면도에서 클릭을 하면은 여기 3D 뷰에서도 클릭한 게 보이시고, 이쪽에서도 이쪽 도면에서도 이 문이 클릭된 게 보이십니다. 이런, 그리고 만약에 스케줄에서 저희가 130이었죠. 130 이렇게 도어 태그를 찾으셔가지고 130을 누르시면은 또 이렇게 자동적으로 어떤 화면에서든 저희가 선택한 거가 모든 드로잉에서 다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 도어를 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쪽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조금 옆으로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당기면은
지금 혹시 보셨어요? 여기 3D 뷰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 눈을 옮기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드로잉에서 다 리플렉트되는 게 보이시죠? 적용되는 거.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조금 더 티나게 움직여볼게요. 이거는 다시 눈을 한이 정도 많이 안 되긴 하는데,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옮겨보겠습니다. 도어를 이 정도로 옮겨보면은, 이걸 확실히 눈길이 보이시죠? 이렇게 도어가 옆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게 보이십니다. 그냥 그렇고, 컨트롤 누르 상태에서 Z 눌러가지고, 그냥 아까 전 했던 걸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레빗은 문뿐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저희가 만약 변경을 한다면 모든 도면에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토필드 같은 경우는 폴랜드나 뭐 다른 도면들, 제가 지금 엘리베이션 섹션 뭐 플로어 플랜 같은 모든 거를 다 바꿀, 오토필드는 다 바꿔야 되는데, 레빗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단축해 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한게 편리한 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만약에 도어가 이렇게 뭐 작은 프로젝트는 괜찮겠는데, 뭐 이렇게 조금 여기같이 오피스 프로젝트나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많이 큰 프로젝트 할 때는 뭐 도어 같은 거, 문 같은 것도 뭐 솔직히 몇십 개, 몇백 개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면에서도 볼 때도 다 이렇게 일일이 찾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은 스케줄로 가셔서 도어 스케줄에서 보셔. 사실 만약에 114를 우리가 보고 싶어요. 근데 도면에서 114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이 114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모로 지금 뭐라고 세이브는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닫고 이렇게 114 도어가 바로 이렇게 홈면도에 보여집니다. 좀 마우스 위로 당겨가지고 좀 축소해 주셔서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14가 보이시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또 레벨 또 하나의 장점, 만약에 저희가 이 평면도에서는 이 도어가 보이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섹션 이렇게 잘라서 이 문에 대해서 높이나 약간 이런 걸 보고 싶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위에 가셔가지고 섹션이죠? 섹션 누르셔가지고 원하시는 자르고 싶으신 부위 이렇게 자르신 후에 이 지금 섹션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Go to View 이 부분을 이렇게 방금 저희가 만든 섹션이 보이죠? 지금 이 높이는 부위를 좀 재설정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 이게 114였죠? 114 도어, 여기. 만약에 이걸 누르면은 114가 뜨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114가, 섹션도 원하시는 부분에 만약에 뭐, modify, 뭐, 변경을 해야 되거나, 다른 값을 적용을 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가볍게 뭐이 정도 그냥 레빗은 오토캐드와 다르게 하나의 드로잉으로 모든 여러 가지 드로잉을 크리에이트 할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변경을 했을 경우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무슨 변경을 했을 때 일일이 다 도면을 하나하나씩 다 수정할 필요 없고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 시간과 시간을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는 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웹에 같이 이제 배워나가면서 더 많은 웹에서 장점에 대해서 포인트아웃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간편하게 그냥 이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맛보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